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청래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됐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민주당은 반응이 어떠냐? 지금 바이든이 거의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바이든이 됐을 경우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떤 대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네. 우리는 거기에 맞게 외교정책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바이든을 좀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를 인수한 것이고, 그런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부통령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이 엘고어 부통령이 대선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졌잖아요. 만약에 지지 않았으면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죠. 그런데 엘고어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로 짐으로써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제가 동교동을 갔을 때 천추의한이고 박복한 민족이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한반도를 한번 비껴간 적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바이든이 오바마, 클린턴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톱다운 방식이고, 그런 지난한 바텀업 방식, 실무자 협상을 거쳐서 위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북미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바이든은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책을 앞으로 펼 것으로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트럼프처럼 무지막지하게 요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이 개입해서 오히려 방해하는 게 더욱더 일본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좀 예상이 되죠. 한미일 삼각 동맹, 그리고 이제 전략적 유연성.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전작권 이양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작권 이양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미국의 큰 대세계 전략이 바뀌었어요. 1411에서 1421로. 세 번째 이는 한 군데에서 전쟁을 치른다 해서 두 군데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동맹에게 맡긴다. 대략적인 이것이 큰 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입김이 좀 강화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죠. 저희가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었고, 일본은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트럼프를 좀 응원을 했는데, 그리고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추구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추진해 온 것들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걱정이 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원래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엇박자가 나서 한반도 평화 정책이 좀 진척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인데 저쪽에는 부시가 돼서 공화당. 그래서 좀 엇박자가 난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면 한국도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모색해 볼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한 6개월 이상, 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라인이 다 바뀌고 새로 세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시간을 이제 갖게 될것 같고요. 교착 상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 남북이 네,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예. 그리고 이제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바이든은 누구인가 잠깐 제가 소개시켜드리면요. 네.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사실은 27살에 정계 입문해서요. 네. 30대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원의원이 30세에 됐는데 네. 역대 다섯 번째로 이제 젊은 상원의원이었다고 그러고요. 의원님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딱 저 느낌 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하셔서. 좀 너무 그래서 네. 델라웨어라는 데에서 네. 일곱 번이나 36년간 상원의원을 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노련한 네, 네. 그런 정치인이다 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은 세 번째 도전만에 됐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의원님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혹시 아세요? 저는 조 바이든을 옛날부터 잘 아는데, 예, 예. 조 바이든이 저는 잘 알지 모르겠어요. 아니, 만남... 제가 이제 예. 강연할 때도 네네. 사실은 조 바이든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네네. 그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네네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네네네. 그래서 김대중 클린턴의 네. 그랜드 플랜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쯤 해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이 되면 네. 우리나라 경제는 네. 트럼프 때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증권회사 이런 데서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 바이든이 됐을 때 뜨는 산업. 이게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린 뉴딜. 그렇죠. 네. 트럼프는 기후협약을 탈퇴했지 않습니까? 네. 석유화학. 조 바이든은 그거에 비해서 친환경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이런 산업이 많이 뜰 것 같다. 그리고 케미스트리 배터리 네. 이런 것도 오일 산업 이런 것은 좀 퇴조할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쪽에 한번 기대를 해본다. 예, 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주식 투자 방법도 알려주시고. 예, 제 방에 지금 이수진 이무경 의원이 와 있어요. 아 예, 이수진 의원 듣고 있습니다. 예, 이수진 의원 좀 바꿔주세요. 이수진 의원요? 예. 이수진 의원 잠깐 와보세요. 전화 좀 바꿔달래요. 아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이수진 의원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절 이수진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의원님 요즘 얼굴 안 보인다고 국감에서만 잘 활약하시는 거 봤고 네네. 언제 우리 정청대 의원님이랑 한번 좀 나와주세요. 네.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모경 의원도 있는데 네네, 바꿔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라도 여보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경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얼굴 뵌지 오래됐어요, 두 분 다. 아, 네. 예, 조만간 반갑습니다. 예, 정청래 의원이랑 이수진 의원님 그리고 이모경 의원님 세 분 같이 나와서 저희 한번 방송 좀 해요. 시청자들 인사 좀 드려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감 어떠셨어요? 아, 국감이요? 네? 긴장 속에서 네.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꼭 뭐 수험생이 대입 시험 치른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첩보 많습니다. 하루하루 진짜 네.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의원님 다시 정청래 의원님, 네 좀 바꿔주시죠.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의원님. 네네. 후원금 다 차셨어요? 네. 저번에 방송하고 나서 저희 개국본이랑 시사타파 TV 시청자분들이 엄청나게 했는데 아직 후원금 저희가 낼 기회가 있는 건가요? 지금... 1,400만 원 아직 안 찼어요. 아, 이제 1,400만 원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10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는 140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시사타파 시청자들과 개국본 회원분들에게 영광을 좀 주시죠. 일단 다 찬 다음에 영광을 논하게 하고요. 제 건 이제 됐으니까 계좌번호 내려주시고 아니, 이수진, 이모경 것 좀 올려주세요. 아, 이수진 의원이랑 이모경 의원님은 아직 들쳤나요? 제 거를 먼저 채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수진, 이모경 앵벌이 하러 제가 다니려고.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이수진 의원님이랑 이모경 의원님 안 찼어요? 안 찼어요 아직.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 한 번 나오시면 그냥 바로 찹니다. 예. 그래서 일단 불러드릴 테니까 정청래 후원계좌 좀 제발 좀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정청래 여러분들 국회의원 후원계좌는요. 1억 네. 5천이 딱 차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돈이. 그렇죠?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우리 누가 140명 정도 남으셨다니까 우리 개국본과 시사타파 회원들이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요 하는 영광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고요. 오늘 12시까지 저희가 마감시켜 놓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수진 걸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진 안 불러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수진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거 저희가 화면에 다 띄울게요. 이따가 찾아서. 신한은행 100-034-256782. 어려워.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이수진. 이수진. 동작. 동작. 동작 그만. 네. 신한은행. 신한은행. 100. 100. 다시. 다시. 034. 034. 다시. 다시. 256782. 256782.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에. 광명에 임호경. 저기, 의원님. 네. 저희 피디들이 이따가 찾아갖고 세 분 거 다 밑에 달게요.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농협. 농협. 351 다시. 351 다시. 하나하나 삼오 다시. 하나하나 삼오 다시. 6487. 6487. 다시 93. 다시 93. 네. 네. 통장번호 부르는 게 이렇게 웃겨. 이모경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이모경 국회의원 농협 351 다시 네. 하나하나 35 다시 네. 6487 다시 93. 네. 역시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의리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제가요, 예. 민주당 그 후원 앵벌이 단장입니다. 아, 옛날에 덕헌 유세단 당장을 경험으로, 그 다음에 은하 네. 평화철도 999 단장에서 이번에 앵벌이 단장. 앵벌이 단장으로 내가 지금. 원웨이일 때는 남들 유세 다니는 단장이었고, 원내로 네. 들어가시니까 남들 후원금 차게끔. 역시 우리 의원님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네네. 의원님. 네. 또 물어볼 거 없어요? 있어요. 뭐요? 당대표 나오시나요? 당대표요? 예.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당대표를 나가면 제가 제일 유리한 위치다. 네. 당대표에서 점 하나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당대표든 서울시장이든. 네. 누가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오시면 찍어드립니다. 당당한 건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장도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뭐 뭐든지 하죠. 당을 위해서. 선출직은 하시죠, 그렇죠? 네? 지명직은 안 하셔도 선출직을 하시잖아요. 저는 지명직, 임명직은 체질이 아니고요. 네. 항상 선출직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그 곽동순 선생님 계시네요. 네. 이윤영 소장님도 저런, 계세요. 저런 분이 밀어주면 됩니다. 아, 예. 네, 곽동순 선생님 한 말씀. 근데 옆에 분은 누구예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 아시잖아요. 휴먼앤데이터 이윤영 소장님,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는. 안녕하세요. 이윤영 소장님 얼굴 좀 비춰주세요. 네. 네. 몇 분이 과천이 거니 국회 나가려다 똑 떨어졌지. 똑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아니, 남산이 네. 내려오는 바람에. 준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전략공천 되시는 바람에 선거도 한번 못 치르시고. 아, 전략공천 돼가지고 컷오프 됐구나. 네. 네. 그리고 저희랑 이렇게. 컷오프 경지회 빨리 가입을 하셔야지.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네. 네. 역시. 아, 다음에는. 네. 컷오프 동지회 출신을 전략공천 하겠습니다. 네네. 컷오프,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쨌든 네네. 오늘, 세 분, 저희가 꼭, 조금이라도 저희가, 의원님 거는 저희가 꽉 채워놓고요. 나머지 네. 두 분 거는 저희가 찰 때까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리고 곽동수 선생님 있잖아요. 네. 원래 목소리가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예. 제가 곽동수입니다. 느끼한가요? 통화으로 치면 바리톤인데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테너인데 예. 나중에 노래하면 바리톤을 좀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개곡번 합창단에서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예. 저는 테너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들어가세요. 아, 진짜 들어가라고요? 예,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경, 이수진 후원 부탁합니다. 예, 저희가 네. 이따 띄워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